응?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이 돼서 들어와. 이거 코스야. 이거 하나 가져와야 돼. 대통령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야, 백수 돼서 들어왔대. 그것은 청와대입니다. 대통령은 아니지만 민간인 이제 신분으로 이제 대통령이 옛날에 있던 청와대를 구경하는 진짜 푸른 기하네요. 뒤에 부각산도 있고 너무 좋아요. 아 이쁘네요. 우후. 대통령 보고 싶네요. 청와대 본관입니다. 둘 서서 들어가요. 처음에는 상별리에가 멋있네요. 상별리. 주말에 사람이 많네. 역대 대통령들이네요. 김대중 대통령도 있고 김영삼 역대 대통령들입니다. 연구인의 직무실과 접견실 3층에서 보고관실로 부르고 있고요. 먼저 들어오는 곳이 연구인 접견실입니다. 접견실은 서양식, 직무실은 한국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유경수에서 이거 접견실. 여기가 대통령 집무실이네요. 네. 대통령이 되었다 생각하고. 여기가 접견실이고, 좋아합니다. 집무실. 여기가 접견실. 정상회담이 열렸던 곳입니다. 멋있다. 오. 여기가 뭐 TV 잘 나와도 결제하던 자리 아니야? 저 밥을 앉아야 되는데. 응? 어? 잠깐만. 이야. 여기가 석견실, 기자실이라. 기자들하고. 아, 저거. 멋있다. 인왕실이라 하네요. 간 다음에 오참 만창. 인왕실 동쪽 큰 창문을 이거를 통해서 여기가 중정이다. 중정. 여기는 충무실이네요. 예빈이 왔을 때 만창과 문면을 조금 달려도 못 봤지. 충무실 관저 상춘제 녹지원 여기가 아니에요. 무슨 문이지 이게? 산책로도 있고 개나리가 막 필락하네요. 청와대 구본관대요. 경무대. 참 청와대가 아름다운 곳이네.
뭐 벤치도 만들어 놓고 이제 많이 해놨네. 앉을 자리 없다고 난리더니. 청와대 구경 왔어요. 인수문? 숫자 맞나? 아, 숫자 맞는 것도 아니? 인수문. 우후, 이쁘다. 이야. 우후. 멋있네요. 인수문. 오우. 멋져. 여보. 이야. 인수문입니다. 관저. 전통 가옥이라 하네요. 이쁩니다. 상춘제 뒷모습 같네요. 아무튼 뭐 보이십니다. 이런 제가 아늑하고 좋구만. 예. 이거 상춘제 맞네. 상춘제라고 되어 있네요. 기빈 맞이하는데? 오, 멋있다. 아, 다. 소나무 멋있네요. 여기랑. 청와대 참 좋습니다. 목지원입니다. 목지원. 이쁘게 되어 있네요. 목지원. 이게 영빈관이라네요. 아유, 왼쪽으로 들어가요. 후쪽으로. 이게 지금 현직 대통령도 여기는 아직 이용을 하고 있다 하네요. 손님들 모시는 데죠? 수하고 차 이렇게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 업무 보는 그 공간이. 그래요. 영빈관 좀 행사 준비 내부 관람을 임시 제한한 데 돼 있네요. 그 지금도 쓰고 있다는 거네, 그죠? 그리고 약간 백악관 분위기가. 백악관 가봤어? 뭐 백악관 근처는 가봤잖아, 내가. 응? 갈 수 있나? 야, 못 들어가게 안 돼. 야. 참 멋있습니다. 서울 시내 뒤에서 보이네요. 근데 이거는 뭐 하는 건가? 영빈관입니다. 영빈관.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시집은? 영빈관입니다. 아, 청와대 구경을 잘 했습니다. 이제 나갑니다.